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게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갸래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다음과 같은 결혼 서약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누구누구누구는 사랑하는 누구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언제나 항상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문 모두 아시죠? 이 서약문을 그 내용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서약을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죠. 서약은 오직 내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할 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레위기 27장 묵상하면서 이 결혼 서약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서원 예물과 또 십일조 예물과 처음 난 가축의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두 가지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할 때 드리는 서원 예물과 항상 드려야 할 처음 난 가축의 예물과 십일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밭을 예물로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에는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맞는 값을 예물로 드려야 하고 그 값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에 비례해서 정해졌습니다. 가축을 서원 예물로 드릴 때는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던 그 가축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없고 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가축을 하나님께 서원하였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 가축이 어딘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그 가축 대신에 제사장이 정하는 만큼의 값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집이나 밭을 서원 예물로 드릴 때에는 먼저 제사장이 그 집이나 밭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것은 집이나 밭 대신 돈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혹시라도 집이나 밭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거짓 서원이 되지 않도록 집이나 밭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려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서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원 예물을 언제 드리죠?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원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마주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사람들이 서원 예물을 드리죠. 결혼 서약문에 비교하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찾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5일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저희 가족은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진지를 몰랐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거실에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또 술에 취하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안아서 방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도 못하시고 출근하시려고 차에 가서 앉으셨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지를 못하시고 안절부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출근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이상하시다고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가서 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진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이 일어난 지 이틀도 더 지난 시점에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가망은 별로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술실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것이 제 탓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버지를 빨리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상황이 나았을 텐데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면 그러면 저 신학교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 전역하면서 신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전역을 했죠.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는 그날로 일할 곳을 찾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려면 무엇인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드렸던 것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아버지는 살아나셨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죠.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서원 예물이 무엇인가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처한 상황이 절박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서원의 예가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의 서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그가 사람을 예물로 드리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계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가 서원하였던 대로 사람을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서원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사람까지도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하나님의 결혼 서약인 겁니다. 그러니 그보다 덜 어려운 상황, 덜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태풍이 불 때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랑비 내린다고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축을 서원 예물로 드리든 집을 드리든 밭을 드리든 하나님이 그 예물 모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서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서약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나타내셨으면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에 대한 화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화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서원 예물을 드리는 규례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 드려야 하는 가축의 첫 새끼의 예물과 11조 예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평범한 날이나 기쁜 날이나 절망적인 날에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모든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가축을 기르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목축과 농사를 빼놓고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과 곡식과 열매와 소와 양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명령을 지키려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들 가운데 소와 양과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가축들 중에서 그들이 낳는 그 짐승들이 낳는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했을까요? 먼저는 암수를 구별하고 암컷 중에서도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을 또 구별하여 별도로 돌봐야 했겠죠. 그리고 그 암컷이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레위기 22장 말씀에 따라서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하게 한 후에 그리고 그 새끼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어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처음 난 가축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 예물로는 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했겠죠. 그러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축을 먹이고 기르는 모든 일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어떤가요? 곡식과 나무의 열매들이 한날 한시에 다 익어서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곡식마다 거두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마다 거두는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거둘 수 있는 곡식과 열매들을 월별로 표시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1년 중에 서너 달을 제외하고는 항상 거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말은 곡식과 열매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1년 내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들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은 무엇인가요? 우리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겁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34절 말씀,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의 최종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레위기 말씀은 끝나게 되죠.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이 시작됩니까? 민수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 나를 찾아.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의 결론이 되는 이 말씀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광야의 길이 때때로 험난하게 여겨지겠지만, 절망적으로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절망을 마주하게 될 때, 정말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공급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드리는 그 서원의 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 꿋꿋하게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삶에 부딪힌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공급하
공급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아버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주님 세상의 어떤 풍파도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오늘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백성들이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직장에서 예수로 살게 하소서. 24시간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일상이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보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왕 되시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장에서 일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라 직장 동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